여당 의원님 두분 말씀 들었고, 야당 의원님 한분 의사진행 발언 들었습니다. 같은 취지의 발언이 또 이어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는 다수결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충분한 토론과 그리고 또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합의라는 제도를 활용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최악은 정부의 원안만 상정되는 겁니다. 그것은 국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독 처리라든지 그 밖에 어떤 정말 흉측한 말들이 붙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충분한 토의와 타협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 때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논의를 거쳤는데 그 각각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해서 의결을 못하고 정부안 원안 그대로 올리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감추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본 위원장은 원칙적 입장에서 정말 의회주의 입장에서 허락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데드라인으로 삼으십시오. 양쪽에 협의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누가 친부모인지를 입증하는 그 설화처럼 조금씩 양보를 하십시오. 철학을 꺾으라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꺾으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정부보다는 국회가 국민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점을 협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일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월요일쯤으로 해서 심사를 전체 회의를 계속 하는 것을 네, 간사관 잠시만요. 네. 네, 발언 기회 드리지 않습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간사간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위원장이. 네. 정부 여당에서 조금 더 국회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어땠을까? 조금 아쉽습니다. 네. 계속 협의를 이어가 주시고 협의가 순조롭지 않을 때는 위원장이 의사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네,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우리 여당 의원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